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이 기승을 부리자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예산에 딥페이크 영상물을 걸러내는 기술 고도화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데다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은 오히려 삭감됐습니다. 남미와 유럽 등지에서 리튬 채굴이 늘면서 지하수 유출로 인한 지반 침하와 생태계 파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리튬 광산 개발에 반대하면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인류가 지구에 준 영향이 지층에 새겨져 이제는 새로운 지질 시대인 인류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인류 활동에 의한 지층 두께가 얕다는 이유로 지난 3월 지정이 무산됐지만 이 같은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작곡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피아노 합주를 선보였습니다. 다양한 음악을 합숙한 인공지능이 기존 음악을 재조합하는 수준을 넘어 즉석에서 상황에 맞는 곡을 만들어 주목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인류세는 인간 활동으로 바뀐 새로운 지질 시대를 의미하는데요. 지난 3월 공식 지정이 무산됐는데 이 인류세를 논의하는 국제 학술 대회가 열렸습니다. 임늘솔 기자입니다. 인류가 지구 기후와 환경을 변화시켜 만들어진 새 지질 시대를 의미하는 인류세. 다소 낯선 용어지만 과학계에서는 그동안 인류세를 새롭게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지구온난화 등 전 지구적 환경 변화를 설명하려면 인류세가 필수적이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 인류세를 논의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과연 인류세를 규정할 수 있는지, 현 시대를 인류세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놓고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We talk a lot about climate change, biodiversity loss, environmental degradation, but the Anthropocene reminds us that all of these aspects, all of these processes are connected among each other. 이번 학술 대회는 지난 3월 인류세의 지질학계 공식 지정이 무산된 이후 열렸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큽니다. 전통적으로 지질 시대로 인식되려면 지층이 보통 50cm 이상이 돼야 하는데 이런 점이 인류세 지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설명입니다. 1950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면은 지금 한 70년이 조금 지났는데 일단 기간이 너무 짧고요. 그리고 퇴적물의 두께가 1950년부터 쌓인 퇴적물 두께가 12cm 정도밖에 안 돼. 굉장히 얇아요. 전문가들은 인류세는 과학적 의미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관련 연구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류의 활동이 지구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시일은 다소 걸리겠지만 후속 연구를 통해 인류세 지정의 근거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휴대전화나 전기차 배터리 생산의 핵심 광물인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이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리튬 채굴량이 늘어나면서 심각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대한 평원이 가라앉기도 하고 또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단일 지역으론 세계 최대의 리튬 매장량을 자랑하는 아타카마 소금평원. 칠레 정부가 나서 리튬 채굴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면서 한국 기업들도 개발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채굴이 진행된 구역에선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지 연구진이 위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해마다 1에서 2cm씩 지표면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리튬이 들어있는 지하수를 끊임없이 뽑아내면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소금 평원의 생물들도 당장 서식처를 잃고 위기로 내몰렸습니다. 소금 평원과 함께 이른바 리튬 삼각지대를 구성하는 아르헨티나 쪽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동유럽 세르비아에선 리튬 광산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번졌습니다. 세르비아 정부가 영국과 호주 자본으로 구성된 광산 기업에 채굴을 허가하자
반대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Ne možete vi rudariti na poljoprivrednom imanju i za 30 godina imaćete tu pustinju. 시위대 일부가 수도 베오그라드의 기차역들을 점거하는 사태까지 벌어지자 정부도 초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3조 원 규모의 리튬 광산 개발 계획이 가동되면 유럽에서 필요한 리튬의 90%를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싶은 독일은 곧바로 손을 내밀었고 세르비아 정부는 리튬 광산을 지렛대로 완성차 공장의 유치를 노리고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습도에 반응하는 다중 이미지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포스텍 이효민, 노준석 교수팀은 디스플레이를 구성하는 마이크로미터 규모 픽셀의 화학적 특성과 기하학적 두께를 동시에 제어해 각 습도 조건에 따라 다중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 습도가 85%일 때는 A사이트로 연결되는 QR코드가 활성화되고 습도가 95%에 도달하면 B사이트로 이어지는 등 특정 조건에서만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보안성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실렸습니다. 인공지능은 예술 등 우리 삶 다양한 곳에 스며들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이색 피아노 연주회를 선보였습니다. 박나연 기자입니다. 나란히 놓인 피아노 두 대가 연주자 없이도 자동으로 곡을 연주하는 모습이 어딘가 낯익습니다. 2007년 흥행한 대만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 속 두 주인공이 피아노 대결을 벌이는 장면을 비슷하게 재현한 겁니다. 광주과학기술원 GIST는 2016년 개발한 인공지능 작곡기능 이봄을 피아노에 적용했습니다. 딥러닝과 진화연산 구조를 활용해 클래식,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특성을 파악합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음악을 재조합하는 수준을 넘어 사용자의 표정과 말을 이해하고 상황에 적합한 곡을 즉석에서 만들어냅니다. 이어진 연주자들과의 협연을 통해서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함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지스트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해 존재할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의료와 교육, 게임 등 응용 서비스 분야를 넓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저희 인간과 협업의 구조 또는 상생의 구조로 이제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메시지를 공존에 대한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오늘 이 기술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인간처럼 연주하고 작곡까지 할 수 있는 인공지능. 미지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인간의 섬세한 감성마저 대체할 날이 머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AI 기술 발전과 함께 웹툰도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고 즐기는 콘텐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웹툰 속 최애 캐릭터와의 대화는 물론 취향에 맞는 웹툰 추천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독자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연재 중인 한 웹툰. 연재 초반 이 웹툰은 독자들로부터 이른바 별점 테러를 당했습니다. 손이 없는 인물과 컷마다 달라지는 사물까지 AI를 이용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클릭만 하는 게 작가냐는 등의 비판에 스튜디오 측은 보정 단계에만 AI를 썼다고 해명했고 이후 AI 보정을 모두 없앤 채 연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렇듯 숱한 논란들을 낳아온 AI와 웹툰의 만남. 하지만 최근에는 웹툰과 AI의 긍정적인 협업이 잇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사용해볼 것은 캐릭터 챗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좋아하는 웹툰 캐릭터와 메시지로 직접 대화해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인기 웹툰 마음의 소리 캐릭터에게 매력 포인트가 무엇인지 묻자 번호까지 매겨 자신의 장점들을 쏟아내고 퀴즈를 내보겠다더니 예상치 못한 아재 개그를 던지기도 합니다. 무료 메시지를 모두 쓰고 나면 한 건당 50원 정도를 내야 하는 유료 서비스인데도 출시 두 달 만에 접속자 수는 130만 명을 넘겼고 오간 메시지는 2,500만 건에 달했습니다. 작품과 캐릭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고요. 읽음을 넘어서 조금 더 몰입하고 조금 더 다채로워지기를 희망을 하고 있어요. 직접 웹툰 캐릭터가 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사진을 올리고 조금만 기다리면 AI의 작업을 거쳐 특징이 살아있는 웹툰 캐릭터들로 재탄생합니다. 요일별로 셀 수 없이 올라오는 웹툰들 가운데 내 취향에 꼭 맞는 웹툰을 찾아주기도 합니다. 여기에 인터넷에 퍼진 불법 웹툰들을 찾아내고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는 기능까지 AI는 웹툰과 빠르게 결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분야의 AI는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적응할 수 있고 독자 친화적으로. 저작권 논란 등 아직은 풀어야 할 숙제들을 남겨둔 AI와 웹툰의 만남. 하지만 독자들의 흥미를 끌고 편의성을 높인다는 순기능이 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뉴욕 빌딩 숲에 유리창을 청소하는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45층 빌딩 외벽을 타고 두 팔을 이용해 사람이 할 때보다 3배나 더 빠르게 유리를 닦습니다. 다양한 센서가 장착돼 있어 유리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 얼마나 힘을 가해야 하는지 등을 파악합니다. 현재는 건물 옥상에 있는 컴퓨터 운영자를 통해 제어되는데 곧 완전 자율형으로 진화할 예정입니다. 개발 업체는 부족한 청소 노동력과 위험한 상황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수 간만에 차가 큰 서해안에서는 야간에 갯벌 체험을 할 수 있는 해수욕장이 인기입니다. 하지만 어두운 탓에 사고도 잦은 게 문제였는데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활용했더니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강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무의도 한악의 해수욕장. 3km가 넘는 드넓은 백사장에다가 서울에서 가까워 여름철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인기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해질 무렵부터 바닷물이 빠지면서 갯벌 체험이 가능해 밤까지도 피서객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해 5명 등 매년 10명 안팎이 숨질 정도로 사고가 잦습니다. 갯벌 갯바위 끝단에 있는 불빛이 한 두어 개 정도 비춰지는데 지금 저쪽이 사람으로 갯벌 활동 개구로 보이는데 그게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올해부터 야간에 활용할 수 있는 드론을 도입하면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정확한 구조 위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확성기가 설치돼 안내 방송을 통해 경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알려드립니다. 현재 위치한 곳은 위험구역입니다. 신속하게 안전구역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순찰 범위가 넓은 데다 시간이 생명인 갯벌 사고 구조. 드론 활용의 효과는 사망 사고가 아직 없을 정도로 기대 이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940명 정도 그렇게 갯벌 체험 활동을 했고요. 그중에 한 90명 정도를 저희들이 계도 활동을 통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저기 갯벌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인천시와 해경은 순찰 영상과 데이터를 활용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말고도 실제 아동 성착취물까지 유통되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등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상을 판매하는 정황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텔레그램을 적극적으로 압박해 수사에 협조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고화질 미성년자 성착취물 동영상을 공유한다며 구독자를 모집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입니다. 미리 보기라며 미성년자 노출 사진이 수십 장 올라와 있는데 중학생, 심지어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을 내고 가입하면 동영상도 볼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카카오페이로 구매한 상품권 번호를 알려주면 된다고 안내하는데 한국인 이용자들을 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언론에도 제보하고 경찰에 신고도 하려고 한번 찾아봤는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고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일반인 저도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어서 놀랐습니다. 제보자는 경찰 신고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려고 직접 결제하고 유료 대화방에 들어갔다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유료 대화방이 두 곳 있었는데 한 곳에서만 700여 개에 달하는 성착취물이 공유되고 있었고 상당수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곳 외에도 비슷한 목적의 대화방이 여러 개 운영되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텔레그램이 딥페이크뿐 아니라 다양한 성범죄의 온상이 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텔레그램 본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대화방 개설자와 참여자 추적 등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되는 거예요. 근데 텔레그램이 해외 서버를 두고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N번방 사건에서도 7번에 걸쳐서 협조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 거기에 응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텔레그램을 압박해 변화를 끌어낸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브라질 대법원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국 내 텔레그램 앱 사용을 금지했고 텔레그램 측은 곧장 백기를 들었습니다. 독일에서는 텔레그램 회사를 상대로 명확한 범법 행위와 관련된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개정해서 압박을 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정부도 텔레그램을 압박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할 방법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최근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제작, 유통되는 것과 관련해 허위 영상물 방조 혐의로 텔레그램 법인을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상대로 내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또 지난 한 주 동안 딥페이크 피해 신고가 88건 접수됐다며 피해자 24명을 특정해 입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와 관련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대해서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가장 큰 공포는 자신이 찍힌 영상물이 유포되는 것입니다. 빠른 유포 차단이 가장 중요한데 삭제를 담당하는 피해자 지원센터의 내년 예산은 오히려 삭감됐습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내년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은 50억 7,500만 원입니다. 올해보다 2억 9,300만 원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피해자 지원 예산은 줄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예산은 32억 6,900만 원으로 올해보다 6.3% 삭감됐습니다. 서버 구축이 끝났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당장 불법 영상을 삭제하고 피해자 상담을 할 인력조차 턱없이 부족합니다. 직원은 4년째 39명, 이마저도 13명은 기간제입니다. 하지만 피해는 계속 늘어 지난해 직원 한 명당 처리한 업무는 7,065건에 달합니다. 피해 촬영물을 보면 어떤 신체 부위들에 대한 트라우마도 생길 수 있고 사실 하루 종일 매일매일 출근해서 피해 촬영물을 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걸러내기 위해 기술 고도화 예산 30억 원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얼굴이 인식하고 매칭하는 이 기술을 현재 기술만 저희가 이제 테스트하고 시범 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걸 이제 딥페이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판별할 수 있는 걸로 좀 활용을 해보고자 특정 촬영물을 찾고 어떤 특정 유형을 찾는 걸로 하려면 저희가 고도화하는 데 좀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영상을 유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국제 협력이 중요한데도 배정된 예산은 4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딥페이크의 온상이 된 텔레그램에서 지인 얼굴을 합성해 성착취물을 만들 수 있는 텔레그램 봇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원하는 인물의 사진과 함께 각종 조건을 넣으면 인공지능이 10초도 안 돼 나체 사진을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쉽게 이 같은 불법 합성물들이 만들어지는지 정현우 기자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온갖 나체 합성 사진들이 올라와 있는 한 텔레그램방. 지난해까지 활발하게 활동하던 곳인데 누가 합성을 잘했는지 서로 경쟁하고 순위까지 매겼습니다. 이들은 최근 논란이 된 지인 능욕방에서도 쓰인 이른바 텔레그램 봇을 주로 활용했습니다. 텔레그램 내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인데 얼굴 사진만 올리면 인공지능이 나체 이미지를 합성해줍니다. 제 사진을 텔레그램 봇에 올려서 합성 사진이 얼마나 쉽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봇 프로그램 링크를 타고 텔레그램 대화창에 들어가니 초반 몇 차례는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며 사진을 보내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나온 사진을 이용하면 합성이 수월하다는 등 각종 안내사항이 나오고 기자의 얼굴 사진을 올리자 다양한 선택사항이 등장합니다. 나이대부터 체형, 의상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선택사항을 고르고 완료 버튼을 누른 뒤 합성까지 걸린 시간은 단 8초. 몸을 훤히 드러낸 합성 사진은 마치 실제 같아 보입니다. 두 번째 역시 단 8초 만에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텔레그램 봇 링크만 있다면 원하는 대로 손쉽게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제작과 유포가 간단하다 보니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냥 사진 하나 올려놓은 건데 이것이 무슨 큰 죄가 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장난하는 건데 뭐 또 이게 큰일이 벌어지겠어? 라는 그런 이제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쉽지 않습니다. 경찰은 이런 텔레그램 봇에 대해 내사하고 있지만 텔레그램 본사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다 보니 봇 프로그램 제작자나 이용자, 합성물 유포자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지르기는 쉽지만 추적은 어려운 딥페이크 범죄. 전 세계적으로 피해가 커지는 만큼 국제 공조를 강화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브라질에서 옛 트위터인 소셜미디어 플랫폼 X의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명령 불이행 책임을 물어 접속을 차단한 건데 X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31일 브라질에서 소셜미디어 X의 접속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과거 일론 머스크의 글도 볼 수 없고 앱을 내려받을 수도 없습니다. 전날 브라질 대법원이 브라질 방송통신감독기관인 아나텔에 X의 차단을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우회 접속이 적발되면 하루 최대 5만 헤알, 우리 돈으로 1,200만 원의 벌금도 강제했습니다. 브라질 법원과 머스크의 대치는 올해 4월 X에 증오 메시지 유포 혐의를 받는 특정 계정을 차단하라고 명령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결정을 내린 대법관은 X가 무법천지 환경을 방치하고 반복적으로 브라질 사법 시스템을 무시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O instrumento é bom, as redes sociais, mas vem sendo instrumentalizados para atacar a democracia. 머스크는 정치적 목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다며 이번 결정을 명령한 대법관을 겨냥해 사악한 독재자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하면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것이란 주장도 내놨습니다. 브라질 대통령은 직접 TV에 출연해 머스크에게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idadão americano é o cidadão do mundo. Ele não pode ficar ofendendo os presidentes, ofendendo os deputados, ofendendo o Senado, ofendendo a Câmara, ofendendo a Suprema Corte. Ele pensa que é o quê? 브라질은 국민 4천만 명가량이 X를 이용할 정도로 머스크에게 가장 큰 시장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앞서 브라질 대법원은 머스크가 운영하는 위성 인터넷망 스타링크 금융계좌도 동결하며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전방위 압박에 반발하던 X 측은 지난 17일 브라질에서 사업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세계 각국이 SNS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심하는 가운데 나온 가장 강력한 조치로 미국 대선 등에도 쟁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인류세 명명에 관련된 논의 소식 앞서 전해드렸죠. 대, 기, 또 세와 절로 구분되는 이 지질 시대에서 현재 우리는 신생대 제4기 홀로세 메갈라야절을 살고 있는데요. 인류세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빙하기가 끝나고 만 년이 넘는 홀로세 기간보다 산업혁명과 자본주의가 도래한 100여 년 남짓한 시간에 더 큰 변화가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지금의 시대가 어떻게 명명되든 함께 살아가는 지구를 위한 마음이 담겼으면 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